네, 10월 29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원재 소장 부재로 제가 지금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일주일 전 D-7을 맞아서 미국 대선을 지금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순서로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 끝내주는 세계 꼭지를 통해 다시 한번 미국 대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먼저 4년 전 이승원 평론가님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모두 잊고 있는 그 책을. 제목은 바이든 플랜. 당시 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 바이든에 올인을 해서 선거는 11월 초였는데 12월에 이 책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의 종언, 네. 이제는 바이든이다. 이래서 맞아요. 이제 쪽집게 이 서울의 현인 이승원 평론가를 오늘 모셨는데 이번 네. 선거는 어떤 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해리스? 이렇게 해리스. 만나자마자 이렇게 너 누구에 베팅하니? 거의 이렇게 돌려차기로. 예. 아, 저 말씀드리면 4년 전에 맞아요. 저 책을 7월부터 썼어요. 그렇죠. 그 선거 앞두고 이제 다들 왜냐면 단임으로 끝난 전직 대통령이 트럼프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가 재선할 재선을 할 것이라고 것이다. 했었는데 전 그때 이제 박사학위에서 논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이기는 제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4년 동안 이제 당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 메디치 출판사 사장님을 이제 막 설득해가지고 이번에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하고 썼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한 며칠 걸렸죠. 3일 예, 최소한 그렇죠. 걸렸어요. 걸렸죠. 예.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제가 책을 이제 써놓고 출판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실음을 아, 전폐하고 원고를 원고를 놔두고. 놔두고 이제 뭐 찍기 시작한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와 이번에 또 트럼프인가 보다. 내 책은 날라갔고 이제 끝났다. 메디치 사장님 얼굴 어떻게 보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접전이어서 예, 책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하지만 뭐 이렇게 심적이죠. 심적으로 이제 심적으로 해리스. 예, 응원한다. 저는 뭐 방송에서 밝혔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그래도 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뭐 보수 진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군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저는 그 싸움으로 본다면 저는 해리스가 비교적 정상이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지난 주말에 그 트럼프가 뉴욕에서 매디슨 스퀘어에서 그 네. 연설을 하고 뭐 이렇게 지지 대회를 했는데 네. 거기에 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연설을 발언이 지지 발언 같은 걸 하다가 네. 푸에르토리코 미국 영토잖아요.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쓰레기 쓰레기 섬, 섬이라고 했죠. 둥둥 떠다니는 플로팅 네. 아일랜드 오브 가비지라고 네. 그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죠. 라티노들, 네. 그렇죠. 히스패닉들이 전부 다좀 뭔가 불쾌함을 보이고 있는 그런 뉴스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부자 몸조심, 여기서 이제 부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달 중순부터 해리스보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반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가 한 10일 정도 지금 흐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발언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뭔가 이분들이 되게 흥분한 것 같아요. 아, 요즘 이제 여론조사가 우리한테 또 유리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같이 흥분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뉴욕이란 특정한 장소 때문에 더 업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흑인 지지자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흑인들 앞에서도 흑인들이 기분 나쁠 발언을 이미 뭐 수차례 했었어요.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발언들이 새롭진 않은데, 어쨌든 정확히는 이번 그 쓰레기 섬 발언은 그 코미디언이 한 발언이긴 하죠. 근데 제가 그날 있었던 이제 연사들 뭐 어떤 얘기했는지 쭉 봤더니 어떤 기업가는 나와서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정말 보기도 듣기도 힘든 행동과 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대선 유세인데. 대선 유세인데. 거기서 욕설을 하고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트럼프 유세장에서는 그냥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제가 그래서 네네. 이 궁금해가지고 이 코미디언 연설 때 찾아봤어요. 아. 쭉쭉 한 10분 정도 되는데 쭉 보다 보니까는 네네. 좀 듣기 저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런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굉장히 듣기 불편해요. 뭐 히스패닉들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네. 계속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리스는 좀 정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셔서 좀 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막말과 심지어 욕설들도 그냥 디폴트를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셀기섬이라는 게 워낙 모욕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선거도 이제 임박했고. 푸에르토리코가 예전에 저 그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 이제 섬이 엉망이 됐었고 그때 네. 그때가 이제 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텐데 방문을 해가지고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뭔가 되게 더럽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이번에 이례적으로 그래서 성명까지 되면서 이거는 트럼프의 발언이 아니라 그냥 지지 유세장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약간 좀 컴다운하라는 그런 성명을 이례적으로 캠프에서 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 대선은 지금 굉장히 접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접전이고 판세 좀 얘기를 판세. 해주시죠. 역시 제가 이원재 진행자와도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른다. 누가 이긴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여론조사 보면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말할 수 없다고. 일단 최근 27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ABC 방송하고 입소스가 했어요. 2,800여 명을 이제 조사했는데 해리스가 51대 47로 이제 이게 등록된 유권자냐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냐가 좀 다른데요. 그냥 등록된 유권자가 아니라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51대 47이니까 어쨌든 해리스가 조금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해리스가 앞선다. 근데 여전히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오차범위 이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CBS하고 유거부가 또 조사한 게 있는데 이것도 한 2,100여 명 정도 두고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투표장에 갈 사람들, 의향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9,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1%니까. 이것도 오차범위 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CBS 방송과 유거부 조사에서 경합주만 봤을 때는 50대 50으로 동률이 나왔어요. 경합주에서 50대 50. 그러니까 정말 그 요즘 아마 헤드라인 같은 거 이제 보시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1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역대 초접전. 150년 전이면 언젠가요? 거의 뭐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랑 뭐 조미 저 통상수로조약 뭐 이런 거 할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초접전이면 150년을 거들먹거릴 만큼 지금 선거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바라보는지 그 느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제 본 뉴욕타임즈, 그러니까 현재 시간 28일 겁니다. 표를 조금 띄워주시면, 네, 뉴욕타임즈 표가 있는데, 아, 제가 맨날 이제 들고 오는 표죠. 왜냐면 그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이 여론조사 기간마다 트럼프 쪽으로 유리한 것도 있고 해리스 쪽으로 유리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뉴욕타임즈를 계속 봐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는 28일 기준이죠. 해리스가 1% 앞섭니다. 근데 역시 의미 있는 건 밑에 7개 경합주인데, 보통 그 러스트벨트 혹은 블루월이라고 했던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밑에 네바다까지 계속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앞서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바다도 동률로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왜냐면 선거인단 19명에는 펜실베니아 동률로 나왔고요. 위스콘신도 동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리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해리스한테는. 왜냐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저쪽이 다 어쨌든 뭐 0.몇%든 1%든 해리스한테 우세하다고 몇 주 동안 그 이제 점수가 나왔었는데 오늘 28일 현재 시간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이 많다는 건 트럼프한테 유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흐름은 저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2016년, 2020년 트럼프한테 계속 표를 줬던 데고 이번에도 약간 앞서가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왜냐면 선거인단 16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리스는 표 보면은 지금 유리한 게 미시건 하나 정도. 미시건은 15명이거든요. 경합주 중에 한 개. 지금 그렇습니다. 세 곳이 동률, 세 곳이 트럼프가 다소라도 우세하고 해리스는 한 곳. 그래서 지금 경합주만 보더라도 해리스는 굉장히 지금 갈증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여론조사를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그래서 네. 미국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모르는 걸 제가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워싱턴 포스트나 이렇게 등등 보면은 우리 결과로는 이렇게 나올 거야.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행동의 패턴들, 유권자들의 패턴, 그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 왜냐면 경제적인 부분이 민심에 많이 그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숫자 플러스 이런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야라고 제시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역시 이것도 이제 뉴욕타임즈이긴 한데,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지금 그 유권자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경합주는 지금 정말 알 수 없으니까 그거 다 빼고 확실하게 민주당, 확실하게 공화당인 곳을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226은 거의 확보했다. 트럼프가 219 선거인단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그레이가 많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다 경합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3% 정도 네. 앞서가고 있는 뭐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226대 219는 거의 다 아 이거는 우리가 뭐 안 봐도 비디오야 우리 거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맞을 경우 하지만 가로 열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가로 열고 해놨죠 귀엽게. 안 네. 되겠지만 아, 뭐 만약에 아니, 그대로 나타난다면 해리스가 이겨. 그렇죠. 거예요. 270 넘어가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여론조사가 맞는다면 해리스가 276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야. 그리고 트럼프는 262야라고 얘기했고 2020년에도 어쨌든 좀 틀렸고요. 바이든이 이긴다고 했지만 아주 많이 이기진 않았거든요. 2022년은 중간선거가 있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여론조사가 조금 틀렸어요. 계속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서 2020년 정도의 실수가 나온다면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해리스가 2020년이면 바이든이 이겼던 그 대선 때. 같은 여론조사 맞아요. 결과라면 그러면은 트럼프가 무려 312나 얻으면서 이길 거야 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저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트럼프가 306석인가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2020년에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2020년에는 11월 3일인가 아마 대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혹은 한 3주 전쯤에 했을 때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서 뭐 8% 앞서간다 이런 조사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전국 득표를 봤을 적에는 4.5 정도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비등하다면 트럼프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뜻이겠죠. 2020년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그렇고 이제 밑에 제일 마지막 줄을 한번 볼까요? 2022년. 이때는 조금 좀 여론조사 어떤 기술들이 좀 나아졌나 봅니다. 2022년 중간선거를 제가 조금 상기시켜드리면 그때 이제 바이든 워낙 인기 별로 없었을 때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 9.1%까지 찍어 올라갈 때입니다. 가장 안 좋을 때. 민주당 그래, 정부가 아주 안 좋을 때. 아주 안 좋을 때. 그래서 상원, 하원 다 넘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한 석 더 얻어서 상원은 유지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원은 한 최소한 20석 이상 공화당한테 넘어갈 거 했는데 한 9석인가로 근소하게 공화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아 우리 또 잘못했습니다. 인사하는 죄송합니다 했던. 다시 한번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2020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민주당이 훨씬 많이 이길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공화당이 생각보다 선전을 많이 했던 그런 선거였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오류를 범한다면 트럼프가 저만큼 이길 거고 네네네. 그 다음 선거에 있는 맨 밑에 있는 2022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은 민주당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민주당이 선방한 그런 맞아요. 선거였던 네, 거죠. 그 표현이 그렇게 맞죠. 나타난다면은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틀릴 것이다. 하지만 네. 2020년처럼 틀린다면 트럼프가 이기고 네. 2022년처럼 틀린다면 해리스가 이길 건데 네. 올해는 올해 틀린 기록을 또 세우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그 두 번째예요. 그 일어나진 않겠지만 가로 열고 이게 가장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속타는 심정을 그대로 저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위에 줄을 보시면 뭐 다른 거는 다 예측의 영역,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고 그날 날씨도 영향이 있을 테고 그날 갑자기 아파서 어디 못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결국 이제 무당층이 왜냐면 양쪽으로 집결할 사람들은 다 집결해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층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이제 아랍 민심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작은 편차들을 낳을 텐데 지금 226대 219가 거의 확보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그 블루월 처음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 위에 그걸 다 합하면 44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세 개만 딱 가져가면은 해리스가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를 다 가져가든 그 밑에 선벨트라고 하는 데 그걸 다 가져가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해리스가 이기는데 이건 이제 가장 쉽게 계산할 때고 그래서 어디선가는 이 조합 지금은 심지어 뭐 미네소타 이 지역구 뭐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뭐 전체 주는 빨간색인데 특정 지역구는 파란색인 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른 주는 다 승자 독식인데 그 주와 메인 주만 이제 약간 득표율에 따라 또 선거 인단을 나누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까지 다 했더니 경우의 수가 한 10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곱하기 곱하기 하면은 그렇잖아요. 통계라는 게. 그래서 모르겠다. 뭐 이래서 결국은 이제 뉴욕 타임즈도 급기야. 우리가 이렇게 실수한다면 이 정도고 저렇게 실수한다면은 이 정도일 거야라고 오늘 네, 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 결과도 지난 4년 전처럼 또 굉장히 늦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요. 예를 들어 지난 9월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9월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 하필이면 또 가장 그 경합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6석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수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아, 수개표. 못 믿겠다.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주도 아니고 거기도 이제 인구 적지 않은 경합주에서 수개표로 한다니까 막 한 달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말 선방에서 2020년처럼 한 4월 뒤에 나올지 아니면 일주일 한 달이 걸릴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서로 소송 볼 준비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불복. 바로 이제 불복해서 연방으로 가는. 일단 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연방으로 가겠죠. 그래서 2000년 당시 부시와 고어 때 네. 이제 결국 연방에서 플로리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결정됐잖아요. 대통령이. 한참 걸렸죠 그때. 한참 걸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번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어쨌든 그때도 고어도 어쨌든 멋지게 그리고 280만 표 이상이나 대중투표에서 앞서갔던 힐러리도 어쨌든 멋지게 바로 승복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승복하는 전통이 깨진 게 바로 2020년 트럼프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승복을 안 하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뭐 한 표든 뭐 100만 표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불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뉴스 진행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불복할 거야? 답하지 않아요. 예. 네. 네,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0년 1월 6일 폭동을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2020년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렇다고 생각한대요. 네네. 그래서 이 올해는 그리고 이제 또 해리스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공화당만 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지든 간에 굉장히 엄청난 소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예.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거의 미국이 내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여론조사도 이 정도면 내분 상태죠. 네. 그러네요. 이 선거 제도의 특징이 우리가 참 4년에 한 번씩 보면서도 참 특이하다. 이게 파퓰라 보트라는 대중투표 그러니까 진짜 표를 합산한 투표 결과가 따로 있고 네. 주별로 선거인단을 몰빵해서 다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게 별도로 합산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지 않은 주도 네, 있고 뭐 두 개 정도지만 네. 메인 주 등 뭐 그런 제도 때문에 이게 선거 불복을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지금 선거 이제 선거인단 제도 그 승자 독식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투표한 그 숫자대로 가야지 왜 뭐 한 표라도 이기면 승자 독식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대중투표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 제도는 공화당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92년에 이제 클린턴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바이든 해서 지난 한 28년, 뭐 대략 한 30년이라고 치자고요. 30년 동안 대중투표, 그러니까 일반 투표수를 다 합했을 때 이긴 거는 공화당 부시 후보가 딱 한 번이었어요. 아, 계속 졌네요. 네, 네, 네. 대중투표에서는 모두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도 졌었죠. 그렇죠. 왜냐면 힐러리가 대충 그렇죠. 예. 퍼퓰러 보트에서는 280만 표 이상 얻었으니까. 예. 그런데 승자 독식 그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서 그래서 2000년도 마찬가지였고 아들 부시도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부시도 대중투표에 졌었는데 어쨌든 이 선거인단 제도로 이겼고 2004년에는 왜냐면 이제
테러와의 전쟁 그때 이제 911 사태 일어났었고 그때는 부시의 힘을 다 실어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2004년 한 번만 부시가 실제 대중투표도 이기고 실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다 민주당의 대중투표가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네 부시 8년 트럼프 4년 해서 12년을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해리스 지원 사격에 나선 건 사실 뭐 당연한 건데 네. 그래도 또 이게 미셸 오바마니까 네. 민주당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라고 또 하고 또 지난번에 바이든이 후보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유일하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네. 민주당원으로 거론됐던 게 미셸 오바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셸이 연설을 이제 요즘은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 느낌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이제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제 물론 그 누가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바마 부부는 두 분 다 연설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미셸이 훨씬 더 왜냐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특히 이제 낙태권, 뭐 임신 중지권 이런 것들은 여성 문제고 자기 몸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쉬운 언어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그 어느 쪽이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말 거대한 카드는 임박해서 내놓잖아요. 그게 이제 오바마 부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유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에서 미셸까지 한마디 출격을 한 거죠 유세장에.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제 미시건을 찾았는데 미셸 오바마가 여러분들은 내가 정치를 싫어하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서두에 나온 얘기예요. 그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후보로 거론될 때도 날 언급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고 같은 연장선상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세장에 나온 걸 이제 그 뒤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싫다. 내가 정치를 싫어하지만 그보다 더 싫은 게 한마디로 트럼프 혹은 공화당 인사들에 의해서 당신들이 이용당하는 걸 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남성 표심이 지금 뭐 흑인도 그렇고 라틴계도 그렇고 예전만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쪽 젊은 남성들을 특별히 이제 겨냥해서 혹은 의식해서 이 느린 변화 속도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부인, 당신들의 딸, 당신들의 아내가 굉장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생명을 정말 한 번이라도 좀 serious하게 생각해달라. 좀 진중하게 생각해달라. 진지하게 생각해달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어떤 분들은 뭐 울컥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연설의 그 내용들은.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국 이제 경제나 이민 문제는 이제 트럼프 쪽에 아무래도 좀 우세하게 나오고 뭐 이민자 그 이제 여성 뭐 낙태권 문제나 특히 뭐 민주주의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일 수 있죠.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이제 우세하게 나와요. 그 분야별로 쭉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그 싸움으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마지막에 누가 투표장에 직접 가서 투표하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 몇 퍼센트가 결정을 할 겁니다. 미셸 오바마가 2016년 선거 때 그 쟤들이 저 질로 가면은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네, 네. 엔데이고로 이고하이라는 네, 네.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좀 그런 하이한 네, 관점에서 네. 메시지를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쵸. 드네요. 상대방이 굉장히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우아하게 가자, 격조 있게 가자 이런 얘기였고 그때도 저도 그 미셸 오바마 연설을 듣고 말씀하신 그 워딩이 나오는 그 연설을 들었는데 물론 잘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렇군요. 이 목소리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 엄청난 재주가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거 앞서 이정환 대표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계속 지금 저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네네. 외국 기업들과의 어떤 대외 무역 문제에서 네. 미국 중심적인 그런 관점, 자신의 관점이 옳다라는 메시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우려가 있었죠. 그 이제 그 IRA법도 그렇고 반도체법 칩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
일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당장 그 법을 뭐 폐지하겠다.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데 그런 다음에 어쨌든 뭐 트럼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뭐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법을 왜곡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고 그런 비슷한 우려스러운 워딩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또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이틀 전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또 반도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은 나쁜 거리라고 아주 맹비난했고 아마 반도체법을 아까 이정환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나요? 네, 뭐 5년간 어쨌든 반도체 보조금에만 390억 달러 그리고 R&D에만 132억 달러 엄청나게 많은 이 보조금을 주도록 한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과학법이 기업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네네. 했을 때 네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 527억 달러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 왜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느냐. 그 모든 공장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거 주지 말고 여기 와서 여기 짓게 하고 수입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국의 영토 안에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받기로 했고 64억 달러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억 5천만 달러 지원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다 혹시 날아가지 않을까 혹은 주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주지 않을까 혹은 줄이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을 텐데 참 그러니까요. 걱정이 태산이네요. 네. 한마디로 보조금 대신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됐을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이고 뭐고 다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안에서 다 해결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워낙 우호적인 팟캐스트 진행자였기도 했고 또 구독자도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하니까 원래 한두 시간 정도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3시간. 네, 인터뷰를 하느라고 그 다음 유세 일정을 정말 3시간 늦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늦었군요. 네, 그래서 늦게 갔는데 네. 그 노란 넥타이 메고 간 거기가 아마 제가 넥타이 색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하여튼 팟캐스트 인터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늦었다고 네,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억만장자들이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로 좀 갈렸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 경제매체 포브스에서 뭐 네. 맨날 뭐 100대 뭐 부자 뭐 이런 거 발표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25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일단 억만장자의 기준을 혹시라도 아십니까? 억만장자 얼마 정도 있으면 억만장자 같아요? 억만 순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 1 빌리언 달러. 네. 그럼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1조 4천억 원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돈인가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순자산이 1조 4천억 원 넘는 사람들만 봤어요. 근데 해리스를 지지한 사람들이 한 81명, 트럼프 지지한 사람들이 52명. 해리스가 훨씬 더 앞섰어요. 해리스가 많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저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저 부동산 재벌 저 부자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봐라. 저 정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제 계속 유세해서 공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작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 중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돈만 볼 수는 없죠. 맥락과 뭐 이렇게 분야가 그렇게. 좀 중요할 텐데.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분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IT 쪽. 아, 캘리포니아가 그렇습니다. 기반이기도 네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상하시겠지만 트럼프 편에선 억만장자들은 이제 토건족. 맞아요. 에너지 건설. 네. 뭐 호텔 업계 뭐 이런 쪽.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캐릭터가 좀 나뉘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 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뭐 네. 이제 지금은 이혼했지만 게이츠 그 예전 부부가 동시에 지금 지지하는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계속 민주당 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지를 밝혔고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어쨌든 그냥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 약간 이신전신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여성들 억만장자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헬스 편이고요. 근데 트럼프 쪽은 이제 석유업체나 부동산, 카지노 재벌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81대 52명으로 나뉘었다. 네. 용어가 재밌네요. 억만장자는 10억 달러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옛날에 100만장자는 1000만 달러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 인플레를 또 계산해보면 뭐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억만장자 기준이 뭘까라고 봤는데 어쨌든 포브스에서 결정한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순자산이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 정도. 영어로는 밀리언어고 빌리언어니까 거기에 한 자릿수가 아니라 최소 두 자릿수를 그렇지,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모양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세상 얘기죠. 네.